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현입니다. 자, 멘토님은요, 혹시 예. 공포영화 같은 거 좀 잘 보세요? 공포영화요? 제가 보기보다 좀 겁이 많아가지고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편이어가지고 공포영화를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저도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서 그런 귀신 나오고 좀 놀래키고 이런 것들 잘 못 보는 편인데 저도 어릴 때 좀 센 척 한다고 봤다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적이 좀 있습니다. 예, 좀 보기와 다르게 좀 많이 어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뭐 공포영화를 좀 잘 못 보기 때문에 네. 뭐 이해는 갑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공포영화가 무서운 건 귀신 자체가 좀 무섭다기보다는 깜짝깜짝 좀 나오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무섭기 때문에 좀 몰라서인 것 같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 알고 보면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 또 무서운 또 공포영화 하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공포영화하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로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좀 오늘 시장도 좀 무서운데요. 오늘이 바로 이 마녀가 한 명만 아니고 예, 네 명이나 있는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개장한 지 지금 사실 몇 시간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맞습니다.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자, 예측이 잘 안 되는 시장인데요. 10시에는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6개월째 연 1.5%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조금 내리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시장 상황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금통위는 어느 정도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일단은 내만년의 날 앞서 말씀하셨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 꼭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시간으로 지수 11시입니다. 자, 양시장 지수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마이너스 0.82포인트 하락한 1947.42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대한 낙폭 자체는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마이너스 5.78포인트 하락한 658.30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선물옵션 만기를 앞서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 개인들 151억 원의 순 매수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기관들 497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시간으로 상당히 좀 많은 매도세가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82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으로 넘어가서 순매매 현황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들 246억 원의 순매수를 진행시켜주고 있고요. 자, 기관들 마이너스 121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3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현시간으로 우리나라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0.4% 상승한 3486.20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주춤한 모습이 아직까지 계속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 마감까지 조금 더 내릴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다음 주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최종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하락폭들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국내 이슈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봐요. 네. 특별히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자체가 뭐 금리 인상 부분도 끝났고 오늘자로 인해서 또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끝나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지수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매도세의 클라이막스, 지수 네. 하방의 지수 바닥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서 이제 공포영화라는 하나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귀신이 나타나고 나서는 별로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보시면서 오시게 되면 일단은 뭐 알고 있는 소식들 이러한 이제 알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거쳐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 그렇더라고 되면은 제가 이 시간에 증시 바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초반서부터는 저는 산타랠리 소규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네.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네요. 일단 변동성 큰 모습이 나오는 만큼 시장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0110으로 무료 문자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도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좀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퀴즈 바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시장에서요 놀자주와 관계없는 업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의 시장이 사실은 놀자주를 제외시켜 와서는 다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분들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게임주, 2번 엔터주, 3번 철강주였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증시와의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자, 멘토님 사실 예. 그동안 공감 종목들 좀 잘 간 것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예. 저는 오늘 세상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삼성 SDI의 호재가 끊이지 않고 예.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인텍도 지금 바로 예.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흥아해운까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에 대단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잠깐잠깐이라도 네.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인 것 같습니다. 흥아해운. 어제자에 조금 이제 유가 하락과 관련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낙폭과대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자에 시장이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5%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1박 2일 코스로 5%대에 대한 수익률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진행되고 있는 금리상과 더불어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좀 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원대는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겠죠. 저희 이제 터줏대감이에요. SDI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SDI가 유증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불거졌을 때 이 종목은 유증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차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장기간의 로드맵을 또 발표를 해줬기 맞습니다. 때문에 삼성 SDI뿐만 아니고 전기차와 관련된 테마 자체가 일단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는 좀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포지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터줏대감 종목으로서 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그렇대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들은 계속 제가 간간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변동성은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큰 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 구간에서의 실적 자체는 다소 어렵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향후 이 업종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매출액에 대한 변화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자체는 오히려 대형주 쪽보다는 중형주 쪽에서의 변동폭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대한 변동폭 자체는 이러한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가 네. 맞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공간 포트 중에서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이렇게 좀 리밸런싱을 좀 맞추면서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여전히 뭐 호전적인 모습들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감 종목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공감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전기차 내에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공감 종목은 일단은 009, 150 삼성 전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네. 조금 이제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좀 탄이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장에 발표된 삼성 쪽에서의 전장 부품 시장 진출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삼성그룹 내 안에서 일단은 삼성 SDI는 저희가 뭐 공감주로서 한번 좀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놓고요. 그렇다라고 네. 되면은 배터리 뿐만 아니고 삼성그룹 쪽에서 전장 부품 쪽까지 진행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주는 삼성 전기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지켜되면 일단 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업황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증시 와이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의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종목 이야기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세 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더해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게임 대장주죠. NC소프트가 어제는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신작 출시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하락에 조금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게시글 반응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게시글도 뭐 변동성 자체가 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게시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적어도 22만원대는 지지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딱 22만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와 방학 때는 PC방으로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있는 것 같아요. 자, 리니지 네. 레드나이트 동영상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자, 아직 회수된 게 없기에 좀 더 마음 비우고 기다려보렵니다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자, 어제는 씁쓸했는데 오늘 이후 괜찮을까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단타보다는 장투를 유도하는 배당 문화를 원합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NC소프트가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에 더해서 배당 성향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멘토 님은 게임 잘하세요? 게임이요? 저는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후에는 게임을 잘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하실 때는 소유주식이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기도 예, 한데 그래도 이제 네. NC소프트에서 개발을 해내고 있는 워낙 이제 신작 게임들 대규모 게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을 안 하더라도 뭐 항상 올라오는 동영상 클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NC소프트가 오늘 5%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뭐 정상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 21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내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올라오는 1등 공시는 전일자에 NC소프트에서 발표를 해준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네. 내용들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대기업들의 행보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흐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LG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사주라든지 배당액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NC소프트가 이러한 이제 추세로 좀 진행을 시켜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투자자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같이 가겠다라는 뭔가 이제 취지가 좀 담겨 있지 않나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기업이 뭐 실적을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이러한 굉장히 좀 좋은 시장에다가 더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게시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배당 문화를 원합니다라는 게시일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그동안에는 약 다소 조금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다소 조금 뭐 지금 소위 레벨이 좀 낮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좀 투명한 투자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반등세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의 5%대 강세 흐름들 만들어내주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얘기해드렸던 개별적인 이슈뿐만 아니고 내년도에 출시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PC 게임에서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럼요. 게임 개발사죠. 근데 딱 떠올랐을 때 모바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떠오르는 게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시장이 너무 좀 늦게 들어온 감이 없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마만큼의 정말 뜸을 들이는 상황에서 네.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네.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느냐에 대해서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일단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져
느려졌었을 때 모바일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수준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도 제가 MC 소프트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차후 2015년보다는 오히려 2016년도 초반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생각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왜 2015년보다는 2016년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어제 저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대 음봉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크게 발생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단기 박스권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일선과 60일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20일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좀 붙었습니다.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기대감보다는 직접적인 이슈라든지 모멘텀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21만원대와 23만원대 박스권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좀 보여주고 있는 22만원대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만원대를 과연 어떠한 흐름들을 가지고 돌파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NC소프트에 대한 주가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고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23만원대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일단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광통신 지분 처분 결정. 네, 대한전선 나름 이 국내의 3대 전선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올 한 해 쭉 거래 정지 상태였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고 지금 롤러코스터를 역시나 타고 있습니다. 지금 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종목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네. 하다 보면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게시글도 이제 그러한 이제 우려 섞인 글들이 상당히 좀 네. 많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동안 왜 거래 정지였나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고요. 상장 폐지 위기였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1,000원까지는 매수 금지라는 게시가 올라왔고요. 이런 종목에서 네. 대박 나올 수도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좀 우려감이 많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가운데서 지금 희망을 찾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네. 하게 되면은 워낙 이러한 이제 관리 종목이라든지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업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쉽게 개선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그렇겠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동안 왜 거래 정지였나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본 잠식이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거래대가 자체가 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거래되자마자 대한광통신에서 지분을 처분을 하겠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이너스 12.84%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는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뭐 상충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세가 좀 압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징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거래적인 이 거래일만에 지금 급락하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사실 뭐 투자 관점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기보다는 뭐 매매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대한전선과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좀 상업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선이라는 좀 특정을 네. 특징적인 상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보셨을 때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사업적으로는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워낙 악재에 대한 내용들, 재무적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업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재무적인 관점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혹시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게시글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1,000원대까지는 매수 금지 뭐 이런 게시글까지 올랐는데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서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성이 없지는 않지만 워낙에 재무적인 악재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서희건설입니다. 문재인 관련 대선 테마주.
서희건설 주택을 짓는 기업인데 오늘은 문재인 테마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종목도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개시별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뭐 정치 관련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최근 뭐 전국 자체가 워낙 좀 불안정하게 지금 그렇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1위 힐비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위아래 진동폭이 상당하네요. 왜 이런가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건설사 투자 모래성사키 아닌가?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자, 조심 또 조심. 오전장은 그냥 구경하는 장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쭉쭉 가는데 서희건설은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사실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때 정말 크게 움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기문 테마주도 그랬고요. 이 안철수 테마주도 예, 꽤 잘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테마주인 서희건설은 어제 사안가끔 근접하게 올라가더니 맞아요. 오늘 쭉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주가도 좀 많이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테마주 쪽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네.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거취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그쵸.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서희건설은 문재인 관련된 이제 대선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뭐 바른손, 우리들제약, 위노바, 조강페인트, 서희건설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야권 분열에 따른 주가 희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비상대책 비대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 대표의 현재 현 대표의 뭐 퇴진이라든지 그리고 비상대책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진통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행여라도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들 또는 이제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들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헛다리에 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좀 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지금 뭐 안철수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빠르게 거칠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협의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날선 내용들을 좀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어떤 인물에게 좀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야권 분열은 여권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안철수 테마라든지 지금 문재인 테마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으로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권 후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반기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나는 뭐 문재인이 좋아, 안철수가 좋아, 반기문이 좋아 이런 개념보다는 이 세 인물 또는 이제 여권과 야권에 그렇죠. 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총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년이고 뭐 대선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들 뭐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있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저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01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어때요? 종목 하나만 뽑아주세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 정말 살아있는 모멘텀이죠. 전기차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기대감 계속 받고 예, 있는데 사실 종목 하나라면은 SDI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아쉽고 그렇죠. 여러 개 뽑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뭐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뭐 제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월달 7월달 서부터 상당히 좀 강력하게 하반기를 좀 뜨겁게 달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황 자체는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중간에 폭스바겐 사태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물론 이제 서구 쪽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전기차 관련된 장기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저희 관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에 대한 움직임들이겠죠. 뭐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삼성그룹 쪽에서 전장부품의 시장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사업자로서의 진입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좀 뛰어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섰던 LG그룹들은 상당히 지금 이 시간에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좀 그만큼 이 시장은요 굉장히 좀 냉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제가 누인테라는 종목들 중소형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뉴인텍뿐만 아니고 뭐 우리산업 홀딩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덴서 관련해 가지고는 또 사마 컨덴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단자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전기차 테마주 안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령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주가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성장성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올라가는 상업들 특히 전기차 관련된 테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기차 관련된 테마주들 관련된 종목군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는 차분하게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속가내면서 매매에 임해 보실 것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게 삼성 SDI, 삼성 전기에 더불어서 뉴인텍과 우리산업 홀딩스와 한국 단자 같은 중소형주까지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고요. 많이들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해당되지 않는 종목을 찾는 게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일명 놀자주와 관계없는 업종이 오늘의 퀴즈였고요. 정답은 3번 철강주였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관심 종목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시청자 Y를 통해가지고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들을 네.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와 일환으로 삼성 전기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공감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009150 예, 삼성 전기였습니다. 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